단백질바 이것저것 먹어봤는데 저는 이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아이빠. 여러분, 저 단백질바 다 먹고 운동하러 나갈 복장으로 이렇게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저 레깅스 샀어요. 제가 좋아하는 보라색으로다가 샀습니다. 그러면 또 뛰러 나가도록 할게요. 고고씽. 제일 바빠. 그니까 오늘 쉬는 날이라서 미라클 모닝 시작하고 처음으로 7시에 일어났어요. 오히려 저는 이렇게 몸을 안 움직이면 배가 안 고파서 먹는 양이 엄청 적어요. 근데 이렇게 아침에 뛰고 먹으면 훨씬 더 많이 먹을 수 있어가지고 뛰어야 됩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도 하고 있어요. 필라테스 하고 있거든요. 필라테스 하고 있고 안 가는 날은 홈트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아침에 뛰면은 기분이 너무 좋아져서 그리고 매일매일 뛸 때마다 체력이 느는 게 느껴져요. 원래는 연속해서 뛰는 시간이 이만큼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좀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 체력이 느는 게 느껴질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제가 워낙 저질 체력이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거. 뭐 봐, 소마? 재밌는 거 있어? 연두부, 양파, 닭가슴살. 짠, 여러분. 믹서기계의 완전 최강자라는, 엄청 제일 강력하다는 바이타믹스를 샀어요. 이거 광고 아니고, 코스트코에서 바이타믹스 세일할 때 노려가지고 기다렸다가 샀습니다. 이게 그 전설의 모든 것이든지 다 갈아버린다는 엄청 딱딱한 거 얘가 다 갈아버린대요. 엄마가 그랬어. 그리고 그 이유식 레시피를 변형해가지고 아침으로 잘 먹고 있어요. 아침에 소화 안 되는데 또 영양분 많이 섭취하고 단백질 섭취하고 이래야 살이 찌니까 오늘도 이유식 레시피 변형한 거 만들어서 아침으로 먹을 거예요. 닭가슴살. 그리고 그냥 당근 넣어도 되는데 옛날에 사놓은 이 다진 당근이 있어서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완두콩. 엄박? 들라나? 그리고 연두부. 여보, 이거 이렇게 막으면 어떡해? 옆으로 이제 이렇게 했는데 반대로 또 똑같지 않아 뭐야? 이거 완전 괴물인데? 진짜 잘 되는데? 이 풀파워 중간, 아, 풀파워도 아니고 중간밖에 안 했는데도. 와, 완전 다 갈렸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맛있겠다. 그렇겠다. 몸무게타임 가십니다. 더 쪘어. 몇 킬로?
몸무게가 38이었다가 이사 오고 나서 조금 쪘었어요. 그랬다가 다시 안 먹으니까 또 38이 됐다가 이번에 드디어 40을 넘었다니. 운동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 그치? 운동도 중요하지 않은, 전에도 운동을 했었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오래 깨 있으니까. 아, 맞아 맞아 맞아. 먹을 수 있어. 운동하면 소화가 빨리빨리 돼서 또 배고프니까 또 먹을 수 있고. 여보는 한 끼에 어차피 많이 못 먹으니까. 맞아. 그게 진짜 중요한 거. 제가 여기가 잘 안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조금 조금 조금씩 여러 번 나눠서 먹어라. 한 번에 많이 먹지 말고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데, 깨어있는 시간이 기니까 나눠서 여러 번 여러 번 먹을 수 있고, 그 사이에 운동까지 해주면 더 먹을 수도 있으니까 45까지 갔으면 좋겠다. 수다맨이야? 고고! 침을 놔둬. 아이고, 그랬어. 아, 뜨거. 삶은 계란이랑 단백질 음료 마실 거예요. 이거 그냥 거의 바나나 우유 맛이랑 비슷하더라고요. 먹기가 괜찮았어요. 그래서 아, 나 원래 삶은 계란 안 좋아하는데. 안 좋아해? 응. 이거 머리로 한번 깨볼까? 아니. 왜? 내가 머리가 튼튼하긴 한데. 한번 해볼래? 아! 되게 아픈데? 이마로 해봐. 오! 잠깐만. 오! 소리가 장난 아니야. 왜 이렇게 쉽게 돼? 나도 한번 해봐야 돼, 이거. 아니, 여러분. 이게 여기에 쳤을 때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이마에 치니까 하나도 안 아프고 바로 깨져. 오빠 이거 해봐. 예, 이게 깨져있어가지고. 여보 어릴 때 별명이 박치기였다며. 진짜 명불허전이다. 맨날 박치기 하고 다녔어. 해봐. 이거 뭐 가루 떨어져. 나 좀 아픈데 나는? 아, 아파? 너무 세게 했나? 요즘 읽고 있는 책은 요겁니다. 서점 갔다가 어떤 한 구절이 되게 마음에 와닿아서 구입했어요.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1.5kg 아령이 없어서 페트병에 물을 가득 채워서 1.5kg를 만들었어요.
점심은 연어를 이용해서 음식을 해 먹을 건데, 연어가 되게 몸에 좋고, 그런데 얘가 지방이 많아서 그런지 저는 연어를 먹으면 좀 조금 이렇게 덜 내려가, 느글느글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연어 오차즈케를 해 먹으면 괜찮아가지고, 점심으로도 연어 오차즈케를 해 먹을 겁니다. 뭐든지 묽게 해서 먹어야 돼요, 묽게. 그래야 잘 넘어가. 이 상태로 에어프라이어로 고구싱. 고구싱. 한 430ml에서 20ml 정도 되는 뜨거운 물에 녹차가루 한 큰술. 이 정도만. 아, 너무 맛있겠다. 이거 어떡하냐? 녹차물 들어가실게요. 아, 이제 보리굴비처럼 먹는구나. 간 따로 하는 거 없고? 응. 신기하네. 연어가 그럼 강단한가? 신당. 잘 먹을게. 야, 이거 맛있겠다. 이거. 이거 맛있다. 괜찮다. 우리 보리굴비도 엄청 좋아하잖아. 그거랑 비슷해. 그래서 좋아. 요즘 많이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소화가 더 안 돼요. 그래서 소화가 잘 되면서도 맛있으면서도 단백질 보충되는 그런 음식 엄청 찾아서 먹고 있어요. 소화가 잘 되는데 맛이 없으면 탈락이야. 소화가 잘 되는데 맛이 없으면 안 들어가. 많이 안 먹더라고. 살 찌우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빼는 것도 힘든데 찌는 것도 너무 힘든 것 같아. 저 이모 저 고추냉이 좀 더 주세요. 일단 녹차부터 리필해 드릴게요, 손님. 네. 고추냉이는 셀프로 할게요. 고마워요, 손님. 너무 좋다. 이게 녹차가 같이 있으니까 어렵네. 연어 리필하는 중. 연어 진짜 많이 먹는 것 봐. 연어 맛있네. 응. 연어 맛있네. 이렇게 먹으면 진짜 안 느끼해. 대단하다. 반신욕 하기 전에 루미큐브 할 거예요. 이거 옛날 제 브이로그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옛날에 루미큐브에 엄청 빠져가지고 되게 심하게 했었는데, 또 한동안 안 하다가 요즘 또 빠졌어요. 그래서 요즘 또 오빠랑 엄청 하고 있어요. 루미큐브. 중독자. 완전 중독자 됐어요. 저 그때 그 어플로 하는 루미큐브 게임에도 완전 빠져가지고 엄청 했었거든요. 그리고 루미큐브 할 때 맨날 이거 깔고 해요. 이거 무슨 화투 칠 때 밑에 깔듯이 루미큐브 할 때 이거 깔고 해요. 이거 비오템에서 보내주신 담요인데 완전 유용해요. 무슨 루미큐브랑 완전 무슨 세트 같아, 그치? 세트 상품. 잘 입힙니다. 좋습니다. 하시지요. 여보, 지금 프로 저거 같아. 딜러 같아. 조합을 맞추신 분은 루미큐브라고 외쳐주십시오. 다 되면 깨워줘.
봤지 야. 오빠? 봤지? 이길 수가 없었어. 봤지? 물을 받는 동안에 딸기 흡입 들어가십니다. 여기도 곰돌이가 있고 여기도 곰돌이가 있어요, 여러분. 아, 힘들어. 원래 베스솔트 닥터틸즈 거를 쓰는데 오늘은 한번 지난번에 사뒀던 요거를 써보려고요. 라운드 어라운드 자몽향 베스솔트. 색깔 이쁘다. 여러분, 저녁은 짠, 어제 마트에서 사온 도다리 회가 있거든요. 횟집에서 회 먹고 매운탕 먹잖아요. 그렇게 먹듯이 일단 이 회를 좀 부시고 그리고 이거 사놨었던 게 있어서 이 칼국수 해 먹을 거예요. 또 회 먹고 매운탕 먹는 느낌으로 어때? 너무 훌륭하다. 코리아? 응. 나 입에 벌써 침 고네. 완전히 코리아? 아, 진짜 완전히 코리지. 이 말 할 때까지 안 물어볼 거야. 코리예요? 나 진짜 침 고인다니까. 그 정도는 좀 꼬득꼬득한 거잖아 이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응. 꼬득꼬득 씹히는 맛 있고. 너무 좋아. 간장 하십니까? 초고추장 하십니까? 둘 다 하십니까? 저는 무조건 초고추장 파입니다. 그러면 저기 접시 하나 조금 하나 꺼내가지고요. 아, 여기다 할까 했는데. 아,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와우. 센스 있지. 오늘 뭐 그거 꿈꿨니? 회 가십니다. 응, 가십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거 맛있어. 막 갓 잡은 신선한 거보다는 못하지만 이 정도 훌륭하다. 회 오랜만이다. 아, 이거 진짜 소주 각인데? 센 척해, 센 척. 응, 그 전에는 별로. 안 하다 하면 또 재밌잖아. 응. 뭐 주는 것 같은데? 응. 딱 6분 되긴 했거든. 완성. 네, 아, 2차전 갑니다. 네. 여보가 만든 것만큼은 택도 없다. 불량스러운 맛으로 맛있다. 그건 좋은데 여보 만들어준 게 진짜 맛있었구나. 지금 그걸 안 먹었다고 상상해보면은 맛있어. 왜왜? 아, 버섯을 먹었는데 되게 뜨거워. 뜨거운 물이 찍 나왔어? 응. 진짜 깜짝이야. 먹자.
감사합니다.